한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한 보스로 아로새겨진 맥아더 장군이 서거하자 온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그의 공로를 다시 한번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신문회관에 마련된 추모소에는 그칠 사이 없는 조객들이 찾아들어 위대한 노병의 초상 앞에 경건히 머리 숙였는데, 국제협교센터가 마련한 이 빈소의 조객록은 맥아더 장군 기념관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중앙청 광장에서 엄수된 추도식에 앞서 신문회관의 빈소를 떠난 조화행렬은 맥아더 장군의 영정을 앞세웠으며, 각계에서 보낸 수많은 조화가 뒤따라 경복궁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과 군장성, 그리고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먼저 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은 정중히 헌화를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을 이해해 주었고 한국의 기구한 운명에 동정을 아끼지 않았던 맥아더 장군이 그 전날 한국을 위해서 남긴 불멸의 업적을 추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밤 시민회관에서는 맥아더 장군 추모의 밤이 있었는데, 모든 한국 사람은 장군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